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하고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. 돼지 흥분죄로 강간미수의 공범입니다.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.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. 저는 일단 사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그 저는 얼굴 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북한이 김정은에게 미리 통보를 한다든지 물어본다든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게 거짓말로 드러나면 후보 사퇴하실 용의가 있으신지. 알 끝마다 이것을 어떤 북에 대한 태도로 몰고 가는 이런 색깔론을 극복하는 것이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는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다. 전 이렇게 생각해요. 네. 이거 전형적인 안보 장사지 뭡니까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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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철수입니까? 안철수입니까? 그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?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.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의혹도 국회 상임위 열어서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. 정 문재인 긁어들 하지 마시고. 지금 네.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? 참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 참 토론하는 거 보니까 이게 초등학생 감정 싸움인지. 박지원 대표하고 초대 평양 대사. 참 그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. 초대 평양 대사를 보내는데 아우 유 후보님 실망입니다. 기리스크에 폭로가 됐다니까요. 정한종 회장님 메모에 나와 있으면 우리 홍준표 후보님 유죄입니까? 아니 성완종 후보 갑자기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고. 갑자기 성완종이 그럼 사면은 왜 문재인 후보가 두 번이나 해줬어요? 맨 입에 해줬어요? 우리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. 방금 이야기를 지금 얼머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. 이 자리에 네네.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제일 없는 분이 홍준표 후보예요. 왜 다들 사퇴라고 하지 않습니까? 사퇴를 아니 무슨 그 저 연주 체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?